2943님입니다. 배달의 민족, 늦은 저녁 이렇게 한가득 배불리 먹었답니다 하셨는데요. 와, 야식의 정석인데요. 6059님입니다. 비 오는 저녁 카레 가루를 뿌린 뒷고기와 피부에 좋은 껍데기 먹고 오셨다고 합니다. 2896님입니다. 쭉쭉 늘어나는 치즈가 들어간 떡볶이와 어묵튀김 맛있겠죠 하셨는데요. 와, 진짜 맛있겠어요. 5923님입니다. 치킨에 양념이 되어 맛있던 감자튀김이 함께 나와서 좋았답니다 하고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4389님입니다. 고기 킬러인 친구들과 고기 뷔페 다녀왔다고 하시는데요. 와, 뷔페인데도 고기가 엄청 맛있어 보이네요. 4922님입니다. 딸기 아이스크림 우유로 만들어져서 더 부드러웠다고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5930님입니다. 태종대 수국 축제 소식인데요. 예쁜 수국을 눈으로 담고 사진으로도 담고 오셨다고 합니다. 3920님입니다. 부산 시민공원 산책하러 나간 동원에 이렇게 예쁜 LED 조명으로 꾸며져 있네요 하고 LED 장미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7032님입니다. 날씨 좋은 주말 실내 동물원 다녀왔어요. 다람쥐가 너무 귀엽죠? 하셨네요. 계속해서 7032님인데요. 등을 만지니 색이 변하던 도마뱀 신기했답니다 하셨습니다. 와, 색이 변해요? 진짜 신기하네요. 신병륜님입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선거인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으면 하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항상 관심과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운대구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수요일 해운대에서 음악회가 열린 모습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주는 업스케일 유닛의 공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운대구입니다. 요트 국가대표 하지민 선수에게 경력은 전달했다고 합니다. 와, 요트 국가대표요? 진짜 멋진데요? 하지민 선수 화이팅입니다. 좌동 지역발전협의회입니다. 출범식 및 초대회장인 김태우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의 취임식이 있었던 날 사진 보내주셨네요. 영도구에서 구청 간부들을 대상으로 모의 게릴라 버스 투어 운영했다고 합니다. 철마 읍상우서입니다. 철마면 수채화반의 수업 중인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주민들이 멋진 작품과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부산 방송에 전하고 싶어서 보내셨다고 합니다. 대한노인회 부산 지도자연합회입니다. 부산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료식이 열렸다고 하네요. 대한노인회 부산지도자연합회 분들 노인지도자대학 수료식 축하드립니다. 강서소방서입니다. 다수 사상자 구급 대응훈련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버스 교통사고에 대비해서 다수 사상자 구급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동네 소방서입니다. 시민구조봉사대 발대식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동네 소방서 시민구조봉사대는요, 자율참여형 구조봉사대로 온천천 안전사고 발생 시에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에 힘쓸 예정입니다. 부산항만공사입니다. 천가초등학교에 부산항 견학체험 행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부산항 홍보관과 터미널을 둘러본 후에 BPA 항만 안내선 새누리호를 탑승하는 등 부산항의 주요 시설을 견학했다고 합니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주변 환경 방사능 이상무 걱정 마세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조사 결과 연간 기준치 이내였다고 합니다.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에서 저희를 소개하는 기자 간담회가 열렸어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7월 19일 화요일 개막하는 제11회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비키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2943님입니다. 배달의 민족, 늦은 저녁 이렇게 한가득 배불리 먹었답니다 하셨는데요. 와, 야식의 정석인데요. 6059님입니다. 비 오는 저녁 카레 가루를 뿌린 뒷고기와 피부에 좋은 껍데기 먹고 오셨다고 합니다. 2896님입니다. 쭉쭉 늘어나는 치즈가 들어간 떡볶이와 어묵튀김 맛있겠죠 하셨는데요. 와, 진짜 맛있겠어요. 5923님입니다. 치킨에 양념이 되어 맛있던 감자튀김이 함께 나와서 좋았답니다 하고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4389님입니다. 고기 킬러인 친구들과 고기 뷔페 다녀왔다고 하시는데요. 와, 뷔페인데도 고기가 엄청 맛있어 보이네요. 4922님입니다. 딸기 아이스크림 우유로 만들어져서 더 부드러웠다고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5930님입니다. 태종대 수국축제 소식인데요. 예쁜 수국을 눈으로 담고 사진으로도 담고 오셨다고 합니다. 3920님입니다. 부산시민공원 산책하러 나간 공원에 이렇게 예쁜 LED 조명으로 꾸며져 있네요 하고 LED 장미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7032님입니다. 날씨 좋은 주말 실내 동물원 다녀왔어요. 다람쥐가 너무 귀엽죠? 하셨네요. 계속해서 7032님인데요. 등을 만지니 색이 변하던 도마뱀 신기했답니다 하셨습니다. 와, 색이 변해요? 진짜 신기하네요. 신병륜님입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선거인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으면 하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항상 관심과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운대구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수요일 해운대에서 음악회가 열린 모습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주는 업스케일 유닛의 공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운대구입니다. 요트 국가대표 하지민 선수에게 경력은 전달했다고 합니다. 와, 요트 국가대표요? 진짜 멋진데요. 하지민 선수 화이팅입니다. 좌동 지역발전협의회입니다. 출범식 및 초대회장인 김태우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의 취임식이 있었던 날 사진 보내주셨네요. 영도구에서 구청 간부들을 대상으로 모의 게릴라 버스 투어 운영했다고 합니다. 설마 읍상우소입니다.
설마면 수채화반의 수업 중인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주민들이 멋진 작품과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부산 방송에 전하고 싶어서 보내셨다고 합니다. 대한노인회 부산 지도자연합회입니다. 부산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료식이 열렸다고 하네요. 대한노인회 부산 지도자연합회 분들 노인지도자대학 수료식 축하드립니다. 강서소방서입니다. 다수 사상자 구급 대응훈련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버스 교통사고에 대비해서 다수 사상자 구급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동네소방서입니다. 시민구조봉사대 발대식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동네소방서 시민구조봉사대는요, 자율참여형 구조봉사대로 온천천 안전사고 발생 시에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에 힘쓸 예정입니다.